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봅시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베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매 이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잘 들려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께서 종을 살아가 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잘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서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이 가고 있는지 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확인케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종에게 부어주셔서 이 한 시간도 대은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때 보면은 정한 시절, 정한 때, 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마다 일하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볼것 같으면은 신앙이 늘 여일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런 삶들이 그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를 지금 대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 보고서, 야, 내가 너를 대신해 가지고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너를 보여주고 있어. 그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들이냐? 우리의 자화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언약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고 또 자기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것은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곧 창세전 언약과 똑같은 것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역사 바깥에, 이 만물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웠던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집행이 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디서 맺었냐? 가나안 땅에서 맺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 실제 어디에서 구현이 되느냐면 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된 자들을 이 세상,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정한 기간 동안 종 노릇을 하게 했죠. 갈라디아 4장의 말씀 같으면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일정 기간 동안 종의 모습으로 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둔 것이 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의 후손인데 이 언약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다고 해서 그들이 종이 아니에요. 종노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정한 때가 되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빼내올 때 이들은 내 장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 원래 내 아들이야 이놈아. 내 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이 이 역사에 올 때는 언약을 품고 왔어요. 언약을. 우리는 몰랐는데 그 언약이 품겨진 상태로 이 세상에 와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현을 일들하는 거예요. 구현을 일들을. 그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것 같이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살이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것, 뭐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우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뭐냐,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기거든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류로 살았지요. 주류로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았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가지고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요셉의 그 후손들, 그 형제들을 뭐냐,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종살이를 시켜보니까 입에 단내가 나니까 이제 비로소 뭐하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일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려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바로가 곧 누구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요. 애굽이 곧 뭐냐?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 죄에서 빼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빼냈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늘 여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마치 낮과 밤이 있듯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꼭 여러분들 뭡니까? 컨디션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컨디션이. 햇빛이 짝짝이 열 때는 우리 몸들이 뭡니까? 몸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비가 오고 말이죠. 이렇게 장마철 지고 이렇게 같은 몸이 무겁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몸뚱이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이 습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요걸 그대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좋고 이걸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은 더 이 컨디션이 나빠져가지고 축 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컨디션이 나쁠 때가 언제였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고 여러분들 신앙의 컨디션이 좋을 때 이때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 있을 때예요. 그때야 뭐 천국을 누리죠. 그 천국을 누리다가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무간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이러면서 이게 늘 낮과 밤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여물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서 아 나 이게 모든 거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시라고. 또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일상을 쭉 보세요.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들 다 고속도로 아주 평평한 길로 그 시나이 그렇게 왔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 여정이 어때요? 꼬불꼬불꼬불꼬불 하죠? 그죠? 꼭 뱀 새끼라 뱀 새끼. 꼭 뱀 같아? 꼬불꼬불꼬불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뱀처럼 꼬불꼬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있고 삐질 때 있고 은혜 받을 때 있고 삐질 때 있고
전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삐지면, 아, 좀 삐질 때 한참 삐져 있으라, 그냥. 나중에 보면 또 풀리가지고서 지금 해, 그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이런 신앙들을 통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가장 나쁜 신앙이 뭐냐? 자기에게 기대 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에게 기대를 걸지 말자.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기대를 거는 것만큼 실망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기대 걸지 마세요. 저처럼 기대를 포기하고 살면 편해요. 기대를 거는 것만큼 자꾸 실망을 하죠. 왜?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그럼 상대가 꼭 내에 따라서 움직여주냐고. 그것도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고 나도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내 따라 그거 하냐고 안 해주죠. 그게 우리는 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들 가족 간에 여러분들하고 똑맞는 신앙 가진 사람 없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아 은혜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구나. 그게 전세가 역전이 될 때가 오겠지. 오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놨을까? 사무엘이 늙음에 자부지가 늙으면 이게 비상이라 따라합시다. 늙은 건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엘리가 늙어서 나이만한 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 시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더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늙으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늙다는 얘기는 생명의 기운이 자꾸 소진되어 가는 거거든요. 소진되어 간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늙으면 모든 것들,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대 법궤를 뺏기고 그 다음에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있는 신들을 다 혼을 내고 나서 그러고 법궤가 스스로 찾아간 곳이 이제 벳셈에서 올라갔다가 벳셈의 사람들이 그 법궤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벳셈의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나니까 벳셈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서 이걸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안치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를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블레셋 꼼짝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꼼짝 마. 얘네들 건들지 마. 그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블레셋이 꽉 힘을 불러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것 같으면 블레셋 하나님께서 조용! 가만히 있어! 그래서 블레셋은 조용히.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블레셋 꼼짝마야. 내 백성 건드지 마!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블레셋 조용하게 해서. 사무엘이 이 치세를 할 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흥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음에 딱 나와버렸어. 아, 이러면 비상상황이구나. 사무엘이 늙었다. 이 소리는 건 뭐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읽는 것이 지금 둔해졌단 얘기예요. 멀어졌단 얘기예요. 엘리와 똑같은 곳이 돼버렸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이 일이 뭐 하느냐. 자기 아들들을 뭐 하느냐. 사사로 세습시키는 일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종들은 사사는 세습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뽑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사사를 해서 자식이 사사되는 거 없어요.
사사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지 아버지가 사사니까 아들이 사사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해요? 그 아들들을 뭐 해요? 사사로 세우고 이걸 세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치 교회 대형교회가 자식들한테 세습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세습이 그때부터 있었다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사사를 세습한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총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총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들들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사사직을 잘 감당하느냐 안 해요. 이 사사직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같이 똑같은 행세머리를 하고 있어요. 사사직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취하고 사람들한테 일을 취하고 그러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식으로 백성들 가르치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이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서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이고 또 참 어떤 여목사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자기 신도를 한대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라 이렇게 계시고 왔다 이래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여집사는 목사가 계시 받았다 그러니까 빌려주라 그러니까 이 여집사는 그 사람한테 1억 얼마인가 이런 거 얼마 빌려줘가지고서 받지도 못하고 그 구속됐더라고. 그런 계시가 있을까요? 내가 한번 해볼까?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그게 결국은 뭐냐, 목사도 소경이고 그 말을 듣는 집사도 소경이란 거예요. 둘 다 소경이니까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계시 받았다 지금 엄영주의 내한테 2억 내놔라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내줄 거예요? 목사가 미치면 성도라도 제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미친 걸 성도도 같이 미치면 그게 언어가 통해. 근데 성도가 제정신 가지면 목사가 미친 소리 할 것 같으면 그게 통하지 말아야지요. 거짓 종도를 쫓아간다는 얘기는, 거짓 복음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본인도 거짓이란 얘기예요. 소경이니 본인이 소경이니까 소경을 안내자로 세우는 거예요. 인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둘 다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단에 서서 늘 하는 게 좌우명이 그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성도, 내게 맡겨진 이 성도들은 눈을 밝혀주는 것이 내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복음을 모를 것 같으면은 제가 언제 또 넘어져가지고 저를 막이라는 놈이 뭐 저를 가만둘 수 있어요? 마이가 저를 미혹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아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저도 살고 여러분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거짓 종들의 말을 들을 수 안 듣는다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그 거짓 종들의 많은 조회수가 뭐 수십만이 돼요. 자부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 조회수 많다 이럴 것 같으면 보지 마시라고. 조회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간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없는 게 정상이냐? 그것도 아니고.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꼭 이런 시대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사기, 이 사무엘을, 여기를 이 구조를 한번 잡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자체가 통으로 봤을 때는 하나 이야기야. 근데 섹션별로 보면 또 하나 이야기가 돼요. 이 성경의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이 우주, 이 인류 역사가 다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이 온 인류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함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편의적으로 봤을 때는 1장을 이렇게 제가 책의 목차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의 목차. 우리가 책을 펼 것 같으면 앞에 차례 있죠. 차례 목차가 있잖아요.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뭐가 나오고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뭐가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럼 1페이지 보면 이 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책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창세기 1장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이 창조가 뭐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으로 창세기 끝나잖아요. 일장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방문해가지고서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는데 2장이 어떤 모습이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이자 죽은 모습이자 죽은 모습. 이게 죄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죄 아래 죽은, 이 죽은 세상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참빛이 오셔가지고서 그때부터 교통정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갈 거 갈르고 채울 거 채우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 다 채우고 나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나면은 툭툭 털고 여러분들 빨래 끄긋하고 차 한잔 마시듯이 일곱째 날에 뭐 하느냐?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의 전체예요. 이 틀이라는 틀. 그리고 일곱째 날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의 구속사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나가지고서 천년왕국에서 자기 백성들과 혼인잔치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거예요. 1장이. 요것을 2장, 3장에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장도 성경에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마귀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있고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 입혀주는 게 있고 이게 다 구속사 이야기예요. 구속사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2장, 3장도 보면 그걸로 또 보면 전체 이야기고 이제부터 4장 이후부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펼쳐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볼 것 같으면 창세기 끝이 볼 것 같으면 요셉이 입관하는 것을 끝이 난다니까. 요셉이 입관하는 것으로.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기근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들 다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죽는 것을 끝이 나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시켜 놓고 승천하는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창세기도 하나의 성경 전체 이야기가 돼. 아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런 구조로.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 사무엘상 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도 볼 것 같으면은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나가지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엘리가 마지막 사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마지막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의 모습이죠. 그죠? 엘리가 타락의 모습이고 그때 누가 나타나?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죠? 그럼 엘리 시대가 있고 사무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뭐냐? 이 아이들이 개판을 치니까 뭐를 세우느냐? 왕을 달라 그래. 왕정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요 네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엘리는 뭐를 상징하느냐?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계시가 단절되니까 예수님 하나님 왔는데 뭐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니까 법궤를 이방에 뺏겨버려. 구약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넘어가는 모습이라. 거기 이제 사무엘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예수님 초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고 이럴 때는 사무엘이 치세를 할 때는 말씀이 흥황했어요. 말씀이 백성들 속에 흥황하고 말씀이 다름질하고 순환을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그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순회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두제를 세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는 흥황했어. 말씀. 그 흥황의 시대가 오고 사무엘 시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이들을 어디에서 사사로 세우느냐?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요. 이게 비밀이라.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뜻이 뭐냐?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우물일 것 같으면 퍼뜩 떠오르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곧 뭐냐? 사무엘이 치세할 때는 예수님 초림 때 초대교회 그 모습이었는데 이 초대교회가 타락도 되죠. 타락이 되죠. 이게 사무엘이 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지금 세습을 받잖아요. 세습을 받는다. 요건 뭐하냐? 부엘세바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신약의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 일곱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아 일곱 교회로.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가 신약의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 블로그에 아시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보면서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시라고 이걸. 보면은 시대별로 나오는 거예요. 연대기, 교회사 연대기로 나온다니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초림 때 교회 같으면, 초대 교회 같으면은,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곱 교회, 일곱 우물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부엘세바에서 사사를 세습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교회는 보세요. 목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런 부르심을 입어야 되잖아요. 부르심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가 되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뭐냐? 신학교에서 목사들을 배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마치 뭐와 같으냐? 궁중선지와 같아. 궁중선지자. 궁중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밥벌이 해먹는 것이죠. 자기 밥벌이, 직업으로 밥벌이.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이것도 두 가지가 의미해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섞여 있으니까. 이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들이 배출을 하면서 이것이 곧 뭐냐? 세습된 그 사사들과 똑같은 것들이 돼버려요. 이때부터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그릇되이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되이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목사로 세습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안수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목사라는 직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목회를 하게 되어있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직장이고, 목사라는 직업이 되어버려서, 직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그릇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릇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끝단에 있어요. 애굽의 경계에 있다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하죠. 단. 단이 우리나라를 실을 것 같으면 단은 저 북쪽 압록강에 있는 데고 부엘세바는 어디냐? 이쪽에 저 부산에 있는 데. 부산. 부산이 여기가 경계가 뭐냐? 부엘세바의 경계가 애굽이 있어. 마치 우리 부산이 일본 놈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는 외놈이 있고 저 위에는 누가 있고? 오랑캐가 있고. 지금 그 모습이 그 모습. 지금 단 이쪽에는 뭐냐? 응?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자들이 또 있고, 거기 것도 강대고 있고, 이쪽 아래 또 있고. 그 부엘세바가 지금 애굽에 있는데, 이 애굽과 경계 지역에 있다는 이 얘기는 그만큼 뭐냐? 세상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약 시대를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그럼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이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음. 간음이고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고 있어. 세속화 됐어. 이게 전부 간음 행위라. 간음 행위. 예? 다 간음은 진리 간음하는 거예요. 진리 간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으로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은 육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몸뚱이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뚱이 챙기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타락이.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 문 밖에 나가버렸어. 그게 예수님 종말 때 재림할 때 교회 모습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치외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면 예수는 자연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열면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맨날 그따위만 하고 있어. 그게 예수가 없다는 얘기라. 예수가 문 밖에 있다는 얘기라. 여러분 신자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것이 차지를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질 것 같으면, 말씀이 단절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돼야 되는데 세상에 물질적 가치가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은 매 걱정하는 게 그런 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만 너 입만 열면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사귐을 가질 때에 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문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내놓게 돼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내놓게 돼 있고 내 안에 예수, 세상이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을 내놓게 돼 있어.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속에 무슨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있을 때는 치세를 할 때는 늘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 안으로 다 돌아왔어요. 법궤가 돌아와가지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줘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순환을 일으킨 거예요. 법궤가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스펀지 물 먹듯이 막 빨려드는 거예요. 빨려들어. 막 이렇게 이 순환, 좋은 순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늙으니까 지도자가 늙어버리니까 지도자가 계시가 또 이런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백성들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 비밀이에요. 교회 비밀. 목사가 세소가 되면은 교회는 금방 그래 가버려요. 아주 무섭다니까 무섭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늘 주문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목사가 타락하면은 이건 목자인데 목자가 타락하면 모르면은 이게 신령천지 이것이 뭡니까? 응? 나쁜 이게 불량한 이게 풀인지 좋은 풀인지 나쁜 풀인지 이걸 구분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양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독초를 먹인다는 게 독초를. 그럼 양들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교회에 이렇게 목사들을 세웠을 때는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양들을 돌아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아보도록 만들어 놨더니 그럼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과 계시가 계속 이렇게 주어질 것 같으면은 성도들을 좋은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의 시선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계시가 단절될 것 같으면 어디를 보내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은 육은 본능이기 때문에 물을 계속 공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냥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럼 세상 쫓아가지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우리 몸을 숙주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이 몸을 숙주로 하고 있다니까. 죄가 이 몸을 숙주로 하고 있어. 그럼 이 죄는 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냐. 죄를 발언을 시키는 거예요. 발언을 시킨다니까. 그 발언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죄의 성향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게 저주라니까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출연했다 할 것 같으면 슈바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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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거릴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둘 중에 한번 봐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거짓 종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거짓 종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거짓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거짓 종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서 보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와가지고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곳에 큰 비를 가지고서 그렇게 뿌려주니까 죽었던 심령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에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또 엘리야의 능력을 심정으로 봐. 예수님 초림 때도 엘리야의 능력을 심정으로 봐.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왔을 때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뭐냐.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아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뚜껑을 딱 열어볼 것 같은 가짜 신이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야, 다른 영. 지금 보세요.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는 이름이 뭐예요? 요엘이죠. 그죠? 요엘이고, 그 다음에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비아죠. 이 이름이 뭐냐? 요엘은,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아비아는, 요한은 아버지시다. 와, 이름만 보면 억수로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주 그렇게 어? 주님의 뜻대로 행치 않고 니들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름은 갖고 있는데 경건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생머리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는 마귀짓하고 있어.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불교 신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무엇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참이 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얼마든지 마귀는 가짜를 만들어내요. 가짜를. 항상 그러면 항상 이 시대가 그렇다니 시대가.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속일, 거짓말로 속이려면 거짓말이 거짓말 같아야 돼? 참말 같아야 돼? 참말 같아야 되지. 지금 이 시대 좌파들하고 똑같아요. 걔를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알고 계시라고. 걔네들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그런데 진짜 아직 포장되어 있다니까. 사람 속아. 그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은 빤들하게 잘하는데 실제 그것이 없다니까. 이게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다, 그 사람이 성도다, 장로다, 권사라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이 지향하는 거,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잖아요. 지향하는 것이 같아야죠. 그게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스스로 속게 만든다니까. 내가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것이 성경적 지식이 자기 신앙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게 성경적 지식을 알면서도 하는 행생머리는 전혀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행생머리를 하면서 자기 안돼. 나 설교 많이 듣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마귀짓 하고 있어요. 전혀 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속지 마세요.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남에게는 관대하시고 자기에게는 냉정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자기에게는 무한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면도칼같이 냉정하잖아. 남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거간다 하는데 거꾸로 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름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죄가 고발당해요. 남의 남볼 틈이 없어.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주여, 그래서 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말씀이 다름질하게 될 것 같아. 남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남볼 겨를이. 내 코가 석자인데. 자꾸만 남을 뭐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지금 본인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를 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남 지적질하라고 은혜 준 것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내게 적용이 돼야죠. 내게.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다른질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있는 감추었던 이런 죄들이 다 폭로가 돼야 돼. 폭로가 돼야 돼. 그래서 주여, 난 진짜 이 안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주여, 선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자기 실정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보질 것 같으면은. 제발 속지 마세요. 성경적 지식 많이 아는 걸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말씀 들으면 행복해요? 지적 유의가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찔러야 돼. 좌우의 날선검이 돼가지고서 쿡쿡 찔러가지고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 모두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을 죄로 확 까발려놔야 돼.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의라는 건 요만큼도 없대. 그래가지고 말씀 앞에서 와 해야 돼. 히브리 4장 12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뭐 하더라? 발가벗긴다. 발가벗긴다. 우리는 뭐하거나 뭐 치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다니까. 덮고 있어. 그걸 말씀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걸 확 벗겨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구나. 나는 이렇게 이런 죄인이구나. 그럴 때 주님 바라보신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핏부림을 입고 사는구나.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고 뭘 대단한 그걸 자랑한 것이 아니고 주여 내 같은 자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네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격동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다 하는 거. 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포악이 나오고 말이죠. 욕이 나오고 이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게 해서 뭐 하느냐. 이 속에 그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지.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 뭐 어떤 모습이에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해가 이 죽음의 모습이죠. 그 위에 누가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이 운행하고 있지. 하나님 신이 우리 모습이 이 속에 들은 것들이 그 흑암과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다 감싸가지고서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얘기는 마치 달기 알을 품어가지고서 부화시키는 그 모습이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나쁜 것들은 다 제거시키세요. 이게 참고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레이기를 할 때 문둥병 설교 들을 때 우리는 다 문둥병 복인자예요. 우리 몸에는 나쁜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나온다니까. 맞습니까? 대상포진 다 가지고 있어. 폐렴 다 가지고 있어. 모든 균들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 몸이 컨디션이 좋을 것 같으면 잠복한다니까. 나오지 못해. 근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으면 딱 튀어나와.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늙으면은 몸에 검버섯이 일어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멀고 이렇게 얘기느냐. 생명의 기운이 자꾸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소진돼.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은 이 생명을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 온갖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먹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근데 영양제를 외부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는 안 돼.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돼야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돼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육체는 늙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발동을 할 것 같으면은 몸은 늙어가지만은 이 안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이 안이 점점 젊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쫓기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포악해진다. 그건 지금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악해지는 거예요. 인간 본형에 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이게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잠잠케 했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이게 튀어나와가지고서 이 앞에 이 관략근이 열리면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온다.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 들 것 같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질서 없어. 내 몸뚱이가 그래서. 차가 오는데도 지랄하고 니다 간다니까. 뺑뺑거려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러냐? 내 몸이 우선인데, 내 몸이 우선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라. 자기 몸뚱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데 아무데 오줌 누고 하고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미지 관리한다 그렇게 안 했는데, 늙어보세요. 된다, 안 된다? 아, 지금은 좀 고상하다 이거지? 누가 늙고 싶어서 늙어지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를 청춘을 만들어줘. 그 말씀이. 그럼 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 말이죠. 몸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뭐가 돼? 늙은이들이 뭐를 본다 그래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를 본다? 꿈을 꾼다 그러잖아요. 그 늙은이 꿈이 뭐예요? 해춘이에요? 아니에요. 늙음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늙음이 없는. 늙고 병드는 것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본다. 그 세상이 어디예요? 주님이 몰고 오는 세상이지. 천연왕국이지.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내 안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져. 여기서. 영적으로 이루어져. 그러면 이 천연왕국은 뭐냐? 기와 요초 만발하고 새소리 들리고 음악소리 들리고 말이죠. 막 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기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말이죠. 그 입에서 뭐냐? 하나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섬기 나오고 이 다 나오는 거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바로가지 못하도록끔 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무엘이 늙음에 하는 이런 시대적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시대라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초림해가지고 구약교를 멸망시켰어요. 껍데기 신정, 이 성전 파괴로 나타났어요. 새로운 기회를 세겼어요. 아까 부엘세바가 일곱 우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뜻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맹세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맹세. 맹세는 언약이니까. 신약교회가 새 언약으로 세워졌어요. 새 언약으로 세워졌는데 사도시대 끝나고 나 초대교회 로마에 합병되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이 돼가지고 완전 세소가 다 돼버렸어요. 교회가. 다 돼버렸어. 그런데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돼가지고서 캐토릭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 가지고서 시작을 한 이 개혁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가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가 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교회로 또 돌아가고 있어. 또 돌아가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라우디가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구약교회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항상 이 역사에 방문할 때는 흑암이 깊은 때 온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못 와요. 오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타락의 극치가 됐을 때 자기 백성 건지러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건지러. 아멘? 그럼 자기 백성들은 타락의 극치 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울고 사는 것이죠. 죄야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소수.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사무엘이 늙음에 하는 그 시대와 똑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서 자기 밥벌이 하기에 급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그러니까 장로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당신 아들들이 당신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왕을 구하겠다. 이게 또 타락이라. 장로들도 지금 뭐냐. 신앙이 타락이 됐단 얘기예요. 자식들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장로들이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어머야, 이것도 모른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지. 다시 돌아가자. 장로를 같으면은, 교회가 타락할 것 같으면은, 뜻을 모아가지고 모사 쫓아내고 데모할 게 아니고, 돌아가자. 우리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이런 조리를 돌아가야지. 근데 지금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왕을 달라 그러죠? 얘네들이 왕을 달라는 게 순수한 의미로 달라 그러겠어요? 이 왕을 통해가지고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달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달라 그런다니까.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장로들이 그걸 달라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요? 그게?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누구와 같이 한다고? 왜 이방 따라가냐고? 이방 따라가냐고?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려고 그러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왕인데 이게 왕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누가 이거 누가 이 짓을 해요? 장로들이 그러잖아. 장로들이 지금 쉬운 얘기로 교회에 오래됐다는 한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또 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런다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그런다.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방식이 돼야지. 아멘? 혹여 제가 잘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날 쫓아내는데 급급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우셔야지. 보세요. 하나님은 목사를 세운 것은 양을 위해서 세웠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지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어. 그럼 목자가 잘못돼서 양이 울면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갈든지 새로 세워주든지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열방과 같이. 그래서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왕이 우리 대신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은 것이나 장로들이 늙은 것이나 똑같아, 똑같아. 그게 총체적으로 지금 이기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되지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인들이라도 눈이 떠 있어야 되는데, 목사도 흐리멍텅하고 교인도 흐리멍텅하면 둘 다 흐리멍텅하지요, 그러면. 제가 흐리멍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초롱초롱해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아멘? 바울같이 내가 눈이 어두울 것 같으면 여러분 눈이라도 빼가지고 이식시켜 달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교회는 선순환인 거예요. 목사가 눈이 초롱초롱해 떠 있을 것 같으면 계시가 밝을 것 같으면 성도들도 그 계시 안대로 굴러들여. 나가면 죽는다! 그 소리쳐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어. 목사가 늙으면 교인들도 같이 늙어버려. 그런 거 안 돼. 큰일 난다니까.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창세의 언약은 세상 것이 없어요. 세상 것. 창세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뭘 얻고자 한다. 그건 없어. 그건, 그런 건 없어. 창세의 언약은 위로 가자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눈앞에 예수가 보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여기에서 그래서 이 소망이 돼야지. 아, 말씀 듣고 또 세상으로 가가지고 한탕 해가지고 내가 멋있게 잘 살아 이럴 것 같으면 안 돼. 안 된다니. 그게 다 끊겨 나가야 돼. 하나둘 다 끊겨 나가야 돼. 끊겨 나가죠.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에 가야 될 현주소라니까. 그 자리라니까. 아멘? 우리 육신들은 보세요. 여러분들 몸 이길 장사가 없어요. 몸을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 근데 이 몸을 보세요. 몸을 이기게 하는 것이 이게 구조예요. 자 보세요. 몸뚱이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것이 밝아야 돼요? 어디 것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이 힘이 있어야 되죠. 몸뚱이 백말 여기 홍삼 먹고 여기 한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 이게. 보양 먹고 몸뚱이 아무 챙겨가야 안 돼. 뭐를 먹어야 되느냐? 위에 말씀을 먹어야 돼.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아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럼 이 만물 자체는 말씀과 연결이 돼 있을 때 가장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영이 건강해질 것 같으면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면 이 마음 속에 세상 것이 자리 잡지를 못하지요. 마귀가 여기서 장난을 못 치지요. 치지 못하게 한다니까. 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했더라? 조용히 했잖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블레셋을 잠잠케 했어요? 패하게 만들었어요. 우레소리, 우레소리.
하늘의 우레소리, 그 하늘의 우레소리가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은 뭐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지. 하늘의 우레소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레소리와 같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천둥 소리가 나오잖아. 우레 소리가 나오잖아.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소식이라니, 소리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창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로 잠잠케 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이 블레셋 사고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상숭배 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잠잠해진다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우레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그 우레의 아들이 있잖아.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지.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잖아. 보아넉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 우레의 아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전부 어디 소리예요? 위의 소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세 가지인데,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모두가 어디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썸씽이 있었잖아.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실 때에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 교회가 돼야 돼. 사도 요한 교회. 아멘? 사도 요한 교회가 어디 소식을 전하느냐? 위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우레 소식을 주는 거예요. 하늘 우레.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 다 사도 요한의 우레 소리와 같은 거예요. 우레 소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한번 바라보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천국의 소식을 전해줘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죄가들을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말씀은 천국 복음밖에 없고, 죄를 이기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 아멘?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받았고 사도 요한이 우레소리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을 이기는 건 뭘로 이긴다? 우리가 총칼로 이긴다? 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여기 대포 쏜다고 없어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항상 있는데 여러분들 칼 들고 간다고 이게 없어져요? 천만의 말씀. 이거 잠재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위로부터 오는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순환을 해야 돼. 마치 피가 온몸을 돌듯이, 온몸을 구석구석 돌듯이 피가 안 돌으면 썩어. 맞습니까? 피가 안 돌면 썩게 돼 있다니까. 피가 온몸을 돌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해야 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다름질을 해야 돼.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름질을 해야 돼. 다름질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블레셋 사고가 얼씬하지 못하더라고. 세상 사고가 얼씬하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뭐가 있냐?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얻고 한데 오셔가지고 어디 걸 가지고 오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뭐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택배라 그랬잖아. 택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셔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줬다 그랬어요.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 받았는데 선물을 열고 보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야.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 볼것 같으면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 다 들어가 있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종합 선물 세트가 있다니까. 택배가 있다니까. 택배를 딱 여니까 뭐가 있느냐. 죄를 이기게 하는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천국 복음도 있는 것이고. 아멘? 내 스스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믿음도 있는 것이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배를 열면, 택배 상자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보내준 그 택배, 우리 주님이 보내준 이 택배는 마르지 않는 새입니다. 수냄 여자만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게 아니고, 그 택배 상자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할 것 같으면 마르지 않아. 그럼 가가지고서 또 주세요. 이럴 것 같으면, 아이고, 저기 또 달라 그러네. 그럼 어김없이 줘요. 그 맛을 아셔야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 주신 것이 있잖아. 죄사함의 은혜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도 좋고, 다 줬어요. 여기 보세요. 믿음이니, 구원이니, 은혜니, 이런 것들은 다 개개인을 주는 거예요. 집단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멘? 개개인으로 주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응? 그 개개인이 볼 것 같으면 뭐냐. 자기 안에 이제, 응? 각 사람이 받는 은혜들이 다 다르잖아요.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막 말이 뭐 어떻게 뭐야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막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어도 각자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각자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세습되는 게 없어. 내가 부모가 목사니까 목사로 은혜 받는 데서 자식이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믿음은 다 달라. 부부간에도 다르고, 부모 자식간에도 다르고, 다 달라. 각자 믿음이라. 왜? 신약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같이 휩쓸려버려요. 같이 휩쓸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한 사람이 은혜 못 받는 데 해서 그거 쫓아갈 필요 가지 말고, 너는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너는 골프치러 가라. 뭐 골프 칠 사람도 없어.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돈 있어야 골프를 치지. 돈 있는 사람이 이거 말로 있겠냐고. 울산교회를 가지. 돈 없으니 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골프 치러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한 달 월급 나가야 되는데, 그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골프 칠 돈이 없는 것이 감사하지. 골프 칠 돈이 없으니 어디를 가자? 교회나 가자. 그것이 복이라니까. 맞습니까? 응?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우리 최성원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맨날 최성원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최성원 빅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시험 안 들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얘기했다가는 시험 들어가지고서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우리 최성원 집사님 맷집이 있어. 그래서 내가 최성원만 잡는 거야 지금. 요즘 로또 사가지고 로또 최하 30억이잖아. 그거 딱 걸려있을 것 같으면 윤광수에게 제일 먼저 가자 그런다. 그럼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여러분은 로또 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울산 목양의 성도들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비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하나님 떠날까봐 걱정이고, 비난하면 남의 그걸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할까봐 걱정이고, 그래서 적당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만큼 사는 것이 그래도 내가 신령한 기도를 해서 그래. 감사하시라고. 너무 어느 날 갑자기 확 부자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옛날 우리 김현우 집사님 딱 저쪽 신정도 있을 때 크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내가 로또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딱 사면은 다 여러분 보세요. 로또 딱 샀을 때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와 이거 살 것 같으면 교회 먼저 짓고 딱 이렇게 하죠. 이제 내일 이제 로또 이제 추첨하는 날이야. 오늘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아,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고, 차를 먼저 좋은 거 빼고, 교회는 맨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꿈 깨라, 이 문디나.
만약에 그렇게 로또를 사가지고서 교회를 지었다 이럴 것 같으면 누구 교회다? 김형래 교회지. 그 교회가 지금 그 제대로 되겠냐고. 그래서 안 하게 만든 게 그게 복이라니까, 복. 아멘? 제발 여러분들 세상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곱씹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늙으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부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처럼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이 신앙이 늙어져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으면 틀 끝나는 거예요. 주석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늙지도 않아요. 50세라 그래. 그럼 50세를 왜 늙었다 그러냐? 이스라엘은 50세가 되면 정년퇴직이라. 모든 공직에서 퇴직을 해야 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은 50년 살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5라는 숫자는 성령 숫자인데 여러분들이 5주절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강림을 할 것 같으면 옛사람 끝나는 거예요. 이 은퇴해야 돼. 성령이 오면 은퇴를 해야 돼. 어디를 은퇴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은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것 같으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세상 걸 이겨내는 거예요. 뭐 최성훈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세상으로부터 아웃이 돼. 내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걸 쫓아가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장악할 것 같으면, 야, 그건 헛개비다. 허상을 왜 쫓아가려고 그러냐. 실상을 쫓아가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방향 전환을 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위로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누구의 소식을 듣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연인의 소식을 듣게 만들죠.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고 소리를 계속 보내주잖아. 내 소리 들리니? 옛날 그거 뭐야, 그 견우와 뭐 차태인이 하고 저 누구예요? 그 전지현이 할 때 이거 소리 지르잖아요. 아, 주여, 네, 죄송합니다. 영화 보세요, 영화. 이쪽 산에서 저쪽 산으로 소리를 막 질러요. 저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저 위에서 나고라 저는 그걸 잘 듣지요 이렇게. 아유, 내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좌우지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소리를 계속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들린다니까. 아멘? 지금도 그런 거예요. 나고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저도 미투 저도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혼자서 미쳐가지고 둘이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되지. 아멘? 제발 예수님과 사랑해서 미친 사람 되세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미치면은 세상을 이긴다. 아멘? 한번 미쳐보실래요? 단체로 미쳐가지고서 가장 돈 없어도 괜찮아요. 사업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가 뭐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예수 있으면 되죠. 아멘? 그 예수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은 늙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러한 신앙을 가지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다름질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질 당하는 그러한 사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정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다름질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